손님은 왕이다.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다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이 청소기스를 한 대 구입했는데 사용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돈으로 바꾸러 왔어요. 어머? 아, 그래. 그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TV 소리가 안 들려. 예?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면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! 아니 원래 청소기랑 TV 소리 같이 하면 TV 소리가 안 들리죠. 알죠. 원래 청소기를 돌리면 TV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나도 알아요. 예, 예. 근데 이건 TV 소리가 안 들려도 너무 안 들려. 난 TV가 고장난다고 TV를 새로 바꿨잖아. 이거 어떡할 거야? TV. 빨리 이거 돈으로 바꿔줘. 죄송한데 이거 돈으로 바꿔줘. 너 안 바꿔줄 거야? 너 지금 너 안 바꿔줄 거야? 아유, 너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. 마미! 마미! 기다려? My daughter Sophie, I love you. I love you. Hi, hello. 아, 선생님 나오셨습니까? 어떤 문제,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? 가전제품 파는 곳. 가전제품 파는 곳, 영어라면 용산. 예? 용산. 아니, 왜 이렇게. 뭐, 거기 팔잖아. 아니, 다름이 아니라 따님이 이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. 어머머, TV 소리 안 들리고 짜증내는 모습 되게 못생겼어. 어머, 트라우마. 이거 바꿔줘. 죄송한데 청소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우리 TV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돈으로 바꿔드립니까? 나도 이 청소기 사용해봤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? 어?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고리보여. 예? 청소기 막 이렇게 하면 고리 이렇게 고리 보인다고.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인 옷을 입다 보면은 고리 보일 수도 있죠. 알지. 파인 옷을 입으면 고리 좀 보일 수도 나도 알아. 근데 예. 고리 보여도 고리 보여. 아주 신경 써. 청소할 수가 없어. 너 어딜 봐 이제 그냥. 어딜 봐. 여사님 혹시 응? 여사님이 그 일부러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이게 너 지금 너 아직 마 시간 차 공격. 브라우니 불어! 붓길 언니 지져! 브라우니 불어! 붓길 언니 지져! 뭐예요?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. 너 우리 브라우니 자꾸 무시하는데 나 이거 자랑이라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브라우니가 유학파 출신이야. 그렇다요?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어떤 영어 문장도 한 번에 해석해낸다고! 진짜요? 그럼! 그러면은 자,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세요. 자! 브라우니 해석해봐. 멘붕. 뭘 멘붕이? 미국에서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바꿔줘! 아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? 뭐 막무가내? 너 사람 잘못 봤어. 나 대단한 사람이야. 너 이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우리나라 방문한 거 알지? 예, 디카프리오. 그 디카프리오가 나보러 온 거야. 여사님? 나랑 얼마나 친한데? 사진도 찍었다고. 여기. 자 보라고 사진도 찍었지? 잠깐만요. 이거 합성 아니에요? 나오면 김벨이잖아요. 아우, 디카프리오 본 적도 없어. 브라우니 브라우. 그럼 진짜 그만하세요.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씻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. 너 자꾸 어머. 브라우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들려. 진짜 우리 브라우니가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데. 얘가 사진 특히 커플 사진을 그렇게 잘 찍어. 브라우니 우리 커플 사진 찍어주자. 커플 자 커플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자 브라우니 이 커플 중에 가장 예쁜 커플 찍어주는 거야. 이 커플 찍어줄까? 이 커플? 이 커플? 없어. 아, 예쁜 커플 있나 봐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있는 사람들이 다